그런데 해외 유명 스타 중엔 더 엄청난 늦둥이 아빠가 있었습니다. 바로 나야. 아시아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며 홍콩의 4대 천왕으로 군림해온 유덕화. 그런데 얼마 전 그가 어이없은 여자아이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는데요. 그 정체는 바로 유덕화가 쉰하고도 2년 넘어 낳은 그의 딸 류샹후이 양이었습니다. 지난 2008년 24년간 열애했던 말레이시아 미인대회 출신 주리 첸과 극비 결혼한 유덕화는 약 4년간에 걸친 인공수정 시도 끝에 예쁜 딸 루샹후이를 얻었다고 하는데요.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늦둥이 딸에게 우리 돈으로 약 300억 원에 달하는 초호화 저택을 선물하는가 하면 딸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호원과 보모를 고용하는 데만 매월 약 4,300만 원을 들이고 있다는 유덕화. 52살의 딸을 본 것도 어마어마한데 억소리 나는 물적 지원까지. 역시 대륙에서 그 입대호와 살아있네.